자, 오늘은 산행은 없고 그냥 먼 곳으로 답사 왔습니다. 답사 가다가 저 큰 도로변에서 이게 큰 호수거든요. 댐인데 댐 가쪽에 있는 작은 이렇게 암벽들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. 이곳이 가까이 끌리는 게 있어서 차를 한 1km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돌아와서 저가에 차를 대놓고 한참 걸어 돌아왔습니다. 지금 보시죠. 12시 방향 10m 앞에. 자, 저 도라이 싹대죠. 왕구가 도라이 찾는 거는 귀신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. 자원이 있다는 것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본 시즌에 지금은 이쪽이 서쪽 방향이라서 완전 깡깡 얼어 있는데 좀 녹으면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, 삭대가.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, 아마. 자, 여기가 몇 년 전부터 황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둔 절벽인데, 오늘 생각나서 왔습니다. 야, 여름에 안 가고 지금쯤 한번 가보고 싶은 만한 장소입니다. 가서 그냥 도라이 삭대는 뭐 붙어있는 삭대는 없더라도 떨어진 삭대나 날린 삭대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. 이 아래 계곡 아래쪽도 좋거든요. 나중에 보고 날씨가 좀 풀리면 한번 와볼게. 안녕하십니까,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목요일 아침에 출발합니다. 주말 2년 전 산행을 끝내고 월요일, 화요일은 쉬었습니다. 차 소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한다고 좀 쉬었다가 수요일 어제는 산행은 안 하고 그냥 논 곳에 답사만 갔다 오고 목요일 날 드디어 이번 주 첫 번째 산행을 출발합니다. 지금 08시 20분 현재 기온은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. 아침 일출은 07시 38분이고요. 일몰은 17시 43분입니다. 일몰이 이제 엄청 늘어났죠. 차는 그 부동의 쪽에 오일이 좀 묻길래 그래서 엔진 가스켓 쪽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오일이 그쪽으로 좀 새는 것 같아가지고 1박 2일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산에 가면서 공기압 센서를 눌러보니까 100km,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보시면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운전석 앞에 두 타이어는 40을 가리키고 조수석 뒤쪽은 40을 가리키는데 운전석 뒤쪽 바퀴가 34를 가리키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펑크 난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쭉 가면서 휴게소에서 잠깐 세워가지고 타이어를 오늘 산행하고 점검 받아도 될지 아니면 가면서 점검을 해야 될지 일단은 휴게소 잠깐 세워가지고 확인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잠시 후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자,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오늘도 처음 가는 장소에 답사 겸 한번 가서 채광 도라지를 한번 살펴볼게요. 계속 갑니다. 계속 잠깐 세웠는데 빵구란 것 같진 않는데 센서는 조금 바람이 적다고 나타납니다. 나중에 한번 산행 후에 한번 카센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오랜만에 산행을 왔습니다. 자, 오늘 갈 산은 이 작은 겨울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큰 산은 아니고 작은 절벽하고 저 위쪽 절벽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 오는 장소인데 좀 끌리는 게 있어가지고 답사 겸 왔습니다. 자,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한 병입니다. 아주 춥기 때문에 물은 1리터 말씀드렸고 식량은 초콘 각각 2개, 비상식량은 소세지 2개입니다. 먼저 절벽 밑으로 쭉 이동하면서 도라이 삭대나 떨어진 거나 그런 흔적들 살펴보고 절벽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도라지가 있어도 필 수 있을까요? 이 땅이 완전 다 끙끙 얼어 있는데 지금 수온주가 영하 10도에서 11도, 바람 부으니까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최강 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. 절벽은 자유다! 출발! 장소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 도라이 삭대가 저 난간에 걸려 있거나 이 아래에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. 자, 밑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아직은 안 보입니다. 자, 이제 절벽 위로 올라와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이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.
러프를 굵은 굴참나무 연결했거든요. 한번 내려가서 저 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, 이 아래 턱에 절벽이 도라지가 그 턱이 하나 더 있거든요.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, 그 다음 저 위쪽에 바위 암벽대가 좀 나오니까 그 위로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고, 이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비가 쩌렁쩌렁합니다. 삼각도 짜릿짜릿하던데 한 30분, 1시간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덜합니다.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. 로프가 한 10m 내려와서 수직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. 지금 이 자리도 좋은데 지금 흙이 지금 무너지거든요. 그럼 도라지가 있다면 노출돼서 벗겨나가 볼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이 자리는 보니까 옆쪽은 없거든요.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저쪽 절벽 난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일단 이쪽에는 안 보입니다. 자리는 괜찮거든요.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는 괜찮은데 보이진 않네요. 자, 이제 좌측으로 한 30m 이동해서 다시 20m 정도 내려왔습니다. 이 가시덤불 속에도 있는데도 도라지가 없는 장소는 아닌데 보이진 않네요. 그리고 삭대가 있다면, 도라지가 있다면 삭대가 이 가시덤불 속에 걸쳐서 안 떨어지거든요, 이런 자리는. 그런데 뭐 없는 거 보니까 없는 모양입니다. 저 위에 올라가면 정상 쪽에 작은 절벽들이 있으니까 그 위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일단 이쪽엔 도라지가 안 보입니다. 자, 자리는 괜찮아 보이는데 도라지는 없습니다.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. 자, 이제 다음 장소로 왔습니다. 수직으로 솟아있는 한 30m 되는 절벽입니다. 30에서 40m 되는 절벽입니다. 이쪽도 괜찮고 저 좌측 저기에 괜찮거든요. 그런데 저런 거는 어차피 삭대 붙어있는 것은 없다 보고 본 시즌에 와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, 이것도 일단 올라가진 않고 이 절벽 밑으로 이동하면서 삭대가 이 절벽 아래 떨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, 저 중턱이나 걸쳐 있는 것이 그거 한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살펴보고 삭대가 있고 괜찮으면 본 시즌에 와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자, 이제 절벽 아래 왔거든요. 이런 턱들이 나쁘진 않는데 저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저런 턱들도 괜찮습니다. 아직 도라지 삭대가 절벽 중간에나 이 아래쪽에 떨어진 것은 안 보입니다. 절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유한상 잘 보이지도 않고요. 일단은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아까 그 상층부 절벽입니다. 차가 이 중턱까지 올라오는 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옆으로 우회해가지고 이 상층부 절벽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, 야, 이런데 지금 이 걸쳐있거나 떨어져있는 삭대가 이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게 전혀 없네요. 도라지 자원이 원래 없을까요? 자리는 괜찮은데, 저 위에 올라가서 절벽 난간에서 로프를 타봐야 하는데, 오늘은 그냥 대충 살펴만 보겠습니다. 이 자리도 봄에 그냥 생각나면 오고, 생각 안 나면 안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시 또 몇 군데 또 둘러볼게요. 오늘은 계속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둘러보고 막 그럽니다. 이게 지금 바위 사이에 걸쳐있는 삭대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. 자, 몇 군데 둘러보다가 오늘 마지막 장소 절벽에 왔습니다. 이것만 대충 살펴보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이제 절벽 사이로 올라갈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. 이 보름달 닿는 거 보시죠. 얼음이 둥글둥글 도옵니다. 그 자리에서 물살 때문에. 이것도 신기하네요. 자, 이 아래 계곡에 있다가 이 절벽인대로 좀 올라왔습니다. 여기 보시죠. 이거는 도라지 삭대가 아니거든요.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아닙니다. 자, 요거는 보시죠. 자, 이건 도라지 삭대죠. 아주 굵은 삭대는 아닌데 그냥 어린 거 그보다 조금 더 큰 삭대는 있습니다. 일단 지금은 삭대가 다 썩어서 이 낙엽 사이에 묻힌 것도 있고 지금 부러져 버린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. 일단은 자원이 있긴 있습니다. 본 시즌에 와야 알지 지금은 잘 못 찾거든요. 자, 잡곡 하나 먹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이 위로 올라가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
물론 볼통이 있지만 볼통이 있다고 해서 도라지 삭대가 다 손 타는 건 아니거든요. 이런 수직절벽에는 손을 못 타는데 많지는 않아도 일단은 뭐 와보기는 와볼만 합니다. 보시잖아요. 초코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가 제가 절벽 위로 올라가서 또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역시 절벽이 계단처럼 돼 있고 턱이 있으니까 삭대가 있습니다. 아까 좀 전에 봤는 삭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한번 보시죠. 이것도 가는잎 도라지 도라지 삭대가 여기 하나 있네. 아직 뭐 걸려있는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.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다시 한번 절벽 위로 올라와서 로프를 저 소나무에 세팅했습니다. 장비를 다 착용했으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뭐 붙어있는 삭대는 없겠죠. 그냥 뭐 떨어지거나 날린 삭대들 있는지 그 분위기만 한번 살펴보러 내려가겠습니다. 자,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굵은 소나무에 슬링줄을 하나 연결했습니다. 이 아래부터 거의 절벽 난간이거든요. 이쪽에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로프가 한 25에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. 저 위에 저 소나무 있는데 슬링줄 하나 걸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. 야, 오랜만에 이 황황한 절벽으로 오니까 시야에서 터이고 이 휴양나무 없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. 근데 이 좀 떨어지거나 날린 삭대들이 한두 개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건 전혀 없네요. 야, 도라지 자원이 없을까요? 손 타서 그럴까요? 이 꼴짝이 절벽에는 일단 삭대가 있는 것은 확인했거든요. 저런 거는 다 본 시즌에 와서 보겠습니다. 지금은 어차피 이런 절벽에 삭대는 거의 붙어 있는 건 없다 보고 본 시즌에 와서 이 안에 협공 안에 로프 40m나 60m 가지고 하여튼 몇 번 와야 될 겁니다. 보려면. 자, 일단 육안상 도라지 삭대는 안 보입니다. 하늘은 진짜 청명하죠. 이야. 구름 한 점 없습니다. 다시 올라갈게요. 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목요일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. 차 수리한다고 한 이틀 정도 시간 보내고 하루는 뭐 쉬고 이래가지고 이번 주 첫 번째 산행이 좀 늦어졌습니다. 차도 뭐 1년에 한 2만 킬로, 1년에 한 4만 킬로 탑니다. 4만에서 4만 5천 정도 탑니다. 4만 5천 킬로 타는데. 그 정도 타니까 차도, 다른 차들보다 워낙 많이 타니까 차도 이제 뭐 부품도 고장나고, 이제 손도 봐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. 사람이나 차나 장비나 관리를 그만큼 잘해야만이 그만큼 오래 타고 또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겠죠.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. 항상 산행하기 전에도 항상 그 장비를 착용하거나 아니면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항상 스트레칭을 하고 산을 타고 그 다음에 산의 강도도 처음부터 황구가 항상 얘기했지만 처음은 작게 시작해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또 내리막을 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몸에 무리도 덜 들어옵니다. 올 겨울은 유난히 도라지 보기가 힘듭니다. 비가 좀 안 오면 좋은데 비가 뭐 폭우같이 왔다가 또 영하 20도, 30도에 기온이 극강화해 버리니까 이게 기온이 극강화하는 것은 그 고기압과 저기압이 전선으로 부딪히거든요. 지금 동해안 지방에, 동해안 쪽에 풍랑주의보가 지금 한 일주일에서 열흘째 계속 터지는데 이래 돼버리면 바람이, 산에도 바람이 엄청 터집니다. 이 골과 골 사이에도. 그러면 도라지 삭대가 붙어 있을 수가 없겠죠. 그러면 다 튕겨 날아가 버린 겁니다. 도라지를 왜 봄에 캐고 여름에 캐나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직 절벽에 로프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타보고 절벽을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. 절벽에 도라지 삭대들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이 그 골짜기 쪽에 협곡에 바람이 태풍같이 쳐버리면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. 다 튕겨져 날아가 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이 겨울에도 계속 이 절벽 쪽으로 가서 튕겨져 나가거나 달린 삭대들 찾아봐놨다가 이제 봄에 가서 삭대가 이제 조금씩 올라올 때 그때 초기물을 또 찾는 겁니다. 그러니까
겨울에 꽝을 치더라도 계속 새로운 장소, 새로운 협곡, 새로운 골짜기로 계속 가야만이 이 초범의 귀인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. 한국가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보니까 100년 이상 된 도라지를 한 10뿌리 정도 봤더라고요. 그러니까 1년에 그만큼 그런 도라지 10뿌리 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그만큼 다니니까 보는 겁니다. 1년에 200일씩 산타니까. 그럼 황구도 몸이 계속 남아나는 게 아닙니다. 이 로프를 워낙 많이 땡기고 하니까 이 지금 팔목 쪽에도 인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파스를 붙여도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. 그리고 무릎도 그렇고 이 손가락도 워낙 등단기를 당기니까 손가락도 아프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 이 테이핑 같은 거 붙여가지고 시합 뛰는 것처럼 황구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산을 타거든요. 그러니까 워낙 산을 많이 타니까 그런 겁니다. 그래서 황구도 하여튼 뭐 몸을 관리하면서 타지만은 그만큼 뒤인 겁니다. 이 산을 타는 것도 뒤지만은 절벽에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게 진짜 빡세거든요. 이게 진짜 힘듭니다. 하여튼 오늘 세 군데의 절벽을, 삼절벽을 갔는데 있을만한 장소인데도 도라지는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. 이쪽에 물론 손이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이 아예 탈 수 없는 장소, 정말 수직절벽 한 30-40m는 손이 탈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는 하여튼 본 시즌 때 가봐야 됩니다. 지금은 떨어진 삭대 보고 황구가 도라지가 있다 없다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. 왜냐하면 삭대들이 워낙 절벽이 크면 날리는 것도 멀리 날아가 버리고 또 낙엽 속에 묻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봄에 가봐야 됩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 장소에서 가는 삭대 몇 개 봤잖아요. 그쪽에 협곡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 절벽에 기인물이 있을만한 장소가 몇 자리 있습니다. 황구가 겨울에 갈지 아니면 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. 원래는 봄에 가는 게 맞는데 이러다가 또 꼽히면 60m 높고 가지고 겨울에도 갑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이번 주말 일요일은 산행이 없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빡세게 산행하면서 또 꿀조림하고 낡은 도라지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풀렸거든요. 내일부터는 좀 더 잘 풀리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로프가 한 35m까지 내려왔습니다. 이 아래 줄기 같은 게 있길래 하소 줄기인가 싶어가 내려왔거든요. 의아리 줄기입니다. 의아리 줄기.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하소 줄기 비슷하길래 한번 내려와 봤더만 아니네요. 자, 다시 30m 올라갑니다. 저런 중간턱에도 도라지 상태 큰 게 한 떨어 걸려있을 만한데 위에 턱들이 없으니까 없네요. 자,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싣고 갑니다. 지금 이 자리 아니면 옆에 저 갈라지는 바위 중간에 저 틈 있잖아요. 저런데 삭대 한 5자리 있으면 저거는 지금 갈라지기 때문에 빠루가 찢기면서 저런 데서 도라지 나오면 진짜 좋은 게 나옵니다. 이 사람들은 목도라지가 최고라는데 그거는 아직 모르는 소리입니다. 진짜 조선 최고의 도라지는 섬에서 나는 도라지, 뭐 석회암 절벽에서 나는 도라지가 아닙니다. 이 화강암 절벽에서 이 화강암 때를 먹으면서 100년, 200년 자란 도라지가 진짜 멋있습니다. 이런 자리에서 도라지가 나오면 화강암 통벽이잖아요. 이 도라지가 누워있거든요. 통벽 위에. 그러면 진짜 좋은 거 나옵니다. 한 번씩. 자, 여기다 도라지를 한 20개 심었으니까 다시 올라갈게요. 자,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. 아이고, 절벽 세 군데, 네 군데 돌아다니면서 참 도라지 보기 힘듭니다. 그래도 궁금한 곳에 와본 게 중요하고 또 오늘 자원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본 시즌에 되면 60m 로프 가지고 기물을 찾아서 한번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. 이제 철수할게요.